자, 여러분들 그 재고자산 그 파트로 넘어가죠. 재고자산. 자, 그 재고자산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목적이 판매 목적이다라는 거죠. 판매 목적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판매 목적으로 그이첫 번째 거기 1번 보시면은 판매를 위해서 자, 보유하고 있는 거다.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상품이나 제품을 얘기한다. 상품, 제품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판매를 위해서 생산 중에 있는 거, 자, 이제 반제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공품이에요. 반제품, 제공품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입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원재료하고 원재료나 이 저장품이다. 자, 이런 것들 소모품 그런 것들 말하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우리가 그 재고자산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좀 보시고, 자,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사가지고 와서 가공 없이 그냥 바로 파는 것을 상품이라고 부르고, 이건 이제 가공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가공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팔아버리는 거고, 자, 반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판매가 가능한 거예요. 이제 판매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완성품이 아닌데도 팔수 있다 이런 얘기죠. 제공품은 반드시 완성이 돼야 팔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제조 과정에 투입되기 전에 재료의 모습이고, 자, 이건 이제 그때 소모품으로 이제 사용되는 것들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거기 그 95페이지 보면은 그 1번, 2번, 3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하고 이제 이 비교되는 것들이 있는데, 자, 그것이 뭐냐면 이제 이 사용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이게 유형 자산이다라는 거죠. 자, 똑같은 자산이지만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상품이 되는 건데, 사용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유형 자산이 될 것이다. 자, 그다음에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이제 투자, 이제 이런 부동산이다. 뭐 이런 개정을 써줘요. 투자 목적이면은 투자 자산이다. 이제 이런 얘기죠. 자, 이제 됐고요. 자, 95페이지 거기 상품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96페이지. 자, 제품, 반제품,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 이런 것들이, 재고자산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정의에 대한 얘기고, 자, 그 다음에,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그쪽 부분은. 97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그 취득원가, 결정이다. 자, 재고자산에 이제 이 취득원가를 말하는 건데, 자, 이것은, 자, 우리가 그 처음에 매입 원가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전환 원가다.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전환 원가.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것은 그 기타 원가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1번 매입 원가, 그다음에 전환 원가, 그다음에 기타 원가다. 이렇게 해서 이세 가지를 좀 외워 주자. 자, 매입 원가, 전환 원가, 그다음에 기타 원가다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 매입 원가라고 하는 것은 이 매입 가액에다가, 자, 우리가 그이 매입 가액에다가 이 마이너스, 자, 매입 할인이다, 매입 할인 이런 거, 매입 할인, 그다음에 리베이트 이런 것이 이제 있어요, 리베이트. 그다음에 이제 이 매입 할인뿐만이 아니라 매입 애놀이 이런 것도 이제 빼주죠. 그 다음에 매입 환출이다. 자, 이런 것도 이제 빼준다. 매입 환출. 그래서 매입가액에다가 매입 할인, 그 다음에 리베이트, 그 다음에 매입 애놀이, 매입 환출 이런 것을 뺀 금액을 얘기한다 이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전환 원가라고 하는 거. 자, 전환 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 그 원가 시간에 좀 배우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걸 다른 말로 가공 원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뭔가 물리적인 힘, 즉 사람의 인력이나 기계의 힘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 우리 직접 이 노무비하고 자, 제조 간접비를 얘기한다. 제조 간접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직접 노무비하고 제조 간접비 합을 얘기한다. 이제 그렇게 보시고, 자, 그다음에 기타 원가라고 하는 것은 거기 그 나오는 대로 그
뭐냐면 현재의 장소의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이렇게 모두를 포함한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 장에 그 가보면 기타 원가가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내용들이 있는데, 자 현재의 장소의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이 발생한 범위 내에서만 취득 원가에 집어넣는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현재의 장소, 자 현재의 상태. 예, 그 이르기 위해서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비용, 자 이르기 위해 발생한 비용, 발생한 비용을 포함한다, 발생 비용을 포함한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매입했을 때 부대비용들, 매입 부대비용들 이런 것들 다 들어간다 이거죠. 매입 부대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플러스 된다 이거. 이거는 포함된다. 자 이제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이 매입할 때 그 부대비용도 마찬가지로 이 앞쪽에서 이 매입 원가 쪽에다가 이제 플러스 시켜도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플러스 시켜도 된다. 어차피 다 더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98페이지 보면은 거기 기타 원가 한번 봐보세요. 자 거기 1번에 보면 재료 원가, 노무 원가, 기타 제조 원가 중에서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 거기 동그라미 1번 한번 봐보세요. 98페이지 동그라미 1번. 자 기타 원가에서 지금 현재의 장소, 현재의 상태 이르기 위해서 그 지출된 원가를 취득 원가에 포함시키는데, 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거기 1, 2, 3, 4가 나와 있는데, 1번 보시면 재료 원가, 노무 원가, 기타 제조 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 해놓고서 그 옆에다가 이 비정상적 감모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옛날 기업회계준수에서는 자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감모를 영업의 비용으로 뺐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IFRS도 마찬가지로 다만 영업의 비용은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부분들은 제조원가로 들어가지 않고 단기 발생한 기간에 비용 처리하겠다. 자 2번 후속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에 발생하는 보관 원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뭐 한번 여기다가 그 98페이지에 있는 거 자 그 1번 한번 봐보세요. 자 1번은 자 이거 비정상적인 뭐 감모 이렇게 한번 봐보죠. 비정상적인 감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그 단기 비용 처리하자, 단기 비용 처리하자 이제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거기 나오는 후속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에 발생하는 보관 원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보관 원가는 자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완성된 제품이에요. 이게 완성된 제품이다. 근데 이때 발생하는 보관 비용, 자 완성되기 전에 발생하는 보관 비용은 이것은 당연히 자 제조 원가에 들어가야 되지만, 자 만약에 제품이 완성되고 나서 발생하는 보관 비용은 자 이것은 단기 비용이다. 이것은 제조 원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단기 비용 처리한다. 왜 그러냐면 이미 목적을 이뤘어요. 이게 목적, 완성된 제품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 투입되는 원가들은 재료비, 농업비, 경비로 다 분류가 되지만 보관 비용도 마찬가지로 뭐 이 제조간접비나 이런 쪽으로 분류가 되지만, 여기 와서 완성이 되면은 이제는 제품이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판매되지 않고 보관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마케팅 활동, 즉 판촉 활동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단기 비용 처리해야 된다. 그게 이제 2번에 나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자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기여하지 않은 관리 간접원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관리, 자 제조 활동과 관련되는 게 아니고 관리 간접원가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 네 번째는 판매 원가다. 이것은 제조 활동과 전혀 관계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자 제조 활동과 관련돼 있는 거, 자 이제 그런 것들 아니면은 현재 상태 현재 요거 이르기 위해서 발생하는 것들, 자 그건데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단기 비용이다. 관리 간접 원가, 판매 원가 다 단기 비용이다. 그리고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부분들 그것도 다 단기 비용 처리한다 이제 이런 얘기죠. 자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취득 원가 쪽에서 이제 나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그 양가로 4번 보시면, 양가로 4번 보면, 양가로 4번 보기 전에 여기 앞에 잠깐 좀 줄 좀 쳐볼까요? 97페이지. 자, 첫 번째 줄에 보면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기타원가 이 세 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제목 반드시 좀 알아두시고, 자 매입원가 쪽에서는
매입가액에다가 수입관세, 제세금, 이거는 취득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으로 봐서 플러스, 하용료 다 플러스다. 자, 다 가산하는데 그 뒤에 보면 매입 할인 리베이트, 기타 유사한 항목, 이것이 매입 회누리, 그 다음에 매입 환출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것들은 차감하자. 이런 것들은 다 차감하자. 자,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 매입 할인하고 리베이트라는 것이 그 개념이 나와 있어요. 그 매입 할인은 우리 그 매입 금액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거고 리베이트는 자 다시 돌려주는 거죠. 대금의 일부를 다시 이게 돌려주는 거예요. 일부를 자 줄여주거나 돌려주거나 이렇게 리베이트 자 전환원가 자 전환원가는 그 어디냐면은 이 세 번째 이 세 번째 어디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저 밑에서 네 번째 줄이네요.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전환원가는 직접 노무원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직접 노무원가 동그라미 치고 자 직접 노무원가하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이 고정 및 변동 제조 간접원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직접 노무원가하고 고정 및 변동 그거 다 합쳐가지고 그냥 제조 간접원가예요. 그래서 직접 노무원가하고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노무비 또는 직접 노무원가 똑같은 얘기고 제조 간접비 제조 간접원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 합친 금액이다. 그래서 만약에 예문에 이 직접 노무비가 아니고 직접 재료비 또는 직접 재료비하고 제조 간접비의 합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말이에요. 직접 노무비하고 제조 간접비의 합이다. 자 이제 그렇게 좀 보시고 자 넘어가서 우리 그 거기 뒤에 나오는 얘기들은 원가 시간에 가서 좀 참조하시라 이런 얘기. 원가 시간에 자 98페이지 거기 그 3번의 기타 원가 아까 다 했던 거니까 현재 장소 현재 상태 이러는데 발생하는 그 원가들을 취득 원가에 집어넣어라. 즉 말해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것들은 다 그냥 단기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고 거기 1, 2, 3, 4 자 요거 네 개니까 좀 알아두자 이렇게 알아두자 이렇게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맨 밑에 보면 재고 자산을 후불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 원가는 그 거기에 이자 요소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당장 사면은 이게 이 상품이 천만 원인데 만약에 외상으로 사게 되면 1200이에요. 그 얘기는 그 200만 원이 바로 이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자를 발라내라. 그래서 이제 옆에 보시면은 99페이지 보면은 그 해당 금융 요소는 금융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에 이자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자 비용으로 인식한다. 자,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보면 자, 아까 상품을 만약에 1,000원 주고 샀다. 현금 주고 1,000원 주고 샀다. 자, 상품을 파는 사람이 1,000원만 받고 팔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 이것을 외상으로 사면서 자, 상대방은 외상으로 팔았어요. 그러면 1년 있다가 또는 2년 있다가 돈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판매자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현금 받고 팔면은 1,000원인데 2년 있다 돈 받으면은 당연히 거기다 뭘 얹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게 시간에 대한 가치 그 이 이자 요소인데 만약에 1,200원 받기로 했다. 그러면 현금으로 사든 외상으로 사든 상품의 취득원가는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000원이다. 나머지가 이자 요소란 말이에요, 이게. 이자 요소.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자 요소를 자, 현재 가치로 할인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나는 금액이 있더라. 자, 현재 가치 할인 차감. 자, 이것이 이제 1,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가치죠. 이게 현재 가치고. 자, 이것이 우리 미래에 지급해야 될 우리 미래 가치란 말이에요, 이게. 미래 가치. 자,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명목가액, 이렇게 또 불러요. 자, 명목가액. 그래서 이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 차이 나는 것은 그게 시간에 대한 가치. 이자 요소죠. 그것만큼 그 시간에 대한 보상치란 말이에요. 이게 이자 요소기 때문에 그 이자 요소가 이제 이렇게 200원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자, 상품 1,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원가로, 이것이 상품. 자, 1,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것이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된다. 이것이 요거는 이제 판매되는 시점에 자 판매 시점에 매출원가로 이렇게 비용 처리가 된다. 자 그리고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자 이거 이제 약자로 현알차로 이렇게 써볼게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 2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그 이자 비용으로 이것을 똑같이 위하고 똑같이 쓰죠. 자, 이자 비용으로
자, 이것은 이제 시간 경과함에 따라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200원이 이자 비용으로 인식된다. 이제 이런 얘기죠. 에? 이것이 유용한 정보다 이거예요. 그 상품에 이 이자 요소가 들어가서 상품을 1200원으로 처리하지 말자라는 것이 이제 이 IFRS에서 말하는 취득원가 이제 개념이죠. 이게 이렇게 돼 있다라는 얘기. 거기 그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이에요. 거긴 뭐 1100원으로 해놨네요. 자, 아무튼 뭐 그렇게 돼 있고. 자, 양가로 4번. 용역 제공기업의 재고자산 취득원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써드리는 거 이거 다,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 서브노트화 시켜나가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책보다는 서브노트 당본화 시켜서 볼 수 있도록. 자, 용역 제공기업의 재고자산 취득원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용역 제공기업이 재고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제조원가로 똑같이 측정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 감독자의 그 이 인건비나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노무원가, 기타원가, 뭐 이런 것도 다 간접원가 다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거 판매와 일반 관리 인력과 관련된 노무원가는 이 제조원가 관련 없으니까 다 단기 비용 처리한다. 개념은 다 똑같다. 이런 얘기죠, 이거.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생물자산 여기 나와 있는데 넘어가시죠. 넘어가시고, 자, 거기 그 어디냐면은 4번 5번은 그냥 넘어가시죠. 그 중요한 건 앞에 보통 여러분들 제조업, 왜냐면 여러분들 원가 관리 얘기가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시험은 주로 제조업을 위주로 해서 그 이 서술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그 제조업에서 이 취득 원가라고 하는 개념은 매입원가, 전환원가, 기타원가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6번 원가 측정 방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글로 넘어가 보죠. 그 뒤에 가 보면은 이제 뭐 쭉 있어요. 쭉 있는데 요거를 정리를 자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원가 측정 방법, 원가 측정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수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곱하기 단가다. 자, 재고 자산은 이제 이 10개, 책상이 10개다. 그리고 하나당 10만 원이다. 라고 하게 되면 10개 곱하기 10만 원. 이런 식으로 그 표시가 되다 보니까 수량 곱하기 단가다. 자, 첫 번째. 자, 계속 기록법이다. 라는 것이 있고요. 계속 기록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지 재고조사법이다. 자, 수량은 실지 재고조사법. 이렇게 이제 나와 있다. 자, 수량을 결정하는 것은 이제 계속기록법인데 이것은 기초수량이라고 하는 거. 자, 창고에 처음에 있었던 거. 그 다음에 단기에 매입수량. 단기 매입수량이다. 단기 매입수량에다가 마이너스 우리 그 이 단기 판매수량. 자, 판매수량이죠. 자, 판매수량. 즉, 이 계속기록법은 들어오고, 자, 나가는 것을, 자, 모두 기록하는 방법이에요. 모두, 기록하는 방법이 계속기록법이다. 이거죠. 즉,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책상 10개 들어오고 5개 나간다. 이런 식으로 계속 기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이 그것이 기말 수량이다. 이제 이런 얘기죠. 기말 수량. 이것이 계속 기록법이다. 자, 그 다음에 실제 재고조사법은 자, 기초 수량이 있으면 자, 기초 수량에다가 단기에 매입 수량이 있어요. 단기 매입 수량.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만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이 결산 때 가서 실사를 한다 이거죠. 실사. 그러니까 창고 뒤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만 10개 들어오고 뭐 20개 들어오고 계속 들어오는 것만 기록하고 중간에 팔려나간 것은 기록 안 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창고 뒤졌더니 몇 개 남았더라. 그럼 나머지가 다 팔려나간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것을 실사를 하게 되면 기말 수량을 알아서 맨 마지막에 이 판매 수량을 우리가 끄집어낸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다. 자,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결정되고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결정되고 이것은 나중에 결정되는 거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자, 기초 수량이 100개였는데 자, 단기에 매입한 것이 만약에 1000개였는데 자, 단기에 판매한 것이 만약에 900개다라고 하게 되면 자, 기말 수량은 1100개에서 900개 팔려나갔으니까 창고에 200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200개가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기록하니까
이거 확실하죠? 이것도 확실하죠? 이것도 기록하니까 확실하단 말이에요, 이게. 자, 계속 기록법에 의하면 저 세 가지가 확실한 거예요. 이것은 장부상의 금액이에요, 이거. 자, 얼마가 될지 장부상의 금액이다. 자, 실지재고 조사법을 쓰게 되면 이거 확실하죠? 이거 100개란 말이에요, 이거. 자, 사가 좋은 게 1000개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확실하죠? 이거 확실하죠? 그런데 실지재고조사법은 창고 뒤지니까 이게 확실하단 말이에요, 이게. 자, 창고 뒤졌더니 150개가 있대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것은 결과적으로, 결정되는 건데, 1100개에서 150개를 빼면은, 얼마가 되면은 800, 자, 50개.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1100에다가 150개, 950개? 950개가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이게. 네. 자, 그러면, 실지재고조사법 안 쓰고 이거 쓰게 되면은 창고에 있어야 되는 게 200개라고 지금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모르고 실지재고조사법 쓰게 되면 자 창고에 150개밖에 없어요. 팔려나간 게 950개죠. 근데 실제로 팔려나간 건 900개란 말이에요. 즉 말해서 이 방법을 쓰게 되면은 판매 수량이 900개라는 걸 확실히 알아요. 그리고 이 방법을 쓰게 되면은 기말에 남아있는 게 150개라는 걸 확실히 알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한다 이거죠. 이거를 두 가지를 병행한다.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한다. 같이 쓰다 보니까 기중에는 계속 들어오고 나가는 거 이거 기록해가지고 나간 게 확실하게 900개인 걸 알고 창고 뒤졌더니 기말에 150개 남아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자, 이 장부상의 200개하고 실제 수량하고 차이가 나죠. 50개가 차이가 나요. 그리고 실제 판매 수량하고 이 여기 실제 조사법에 의한 판매 수량이 50개가 차이 나죠. 즉 판매되지 않은 50개하고 기말에 남아있지도 않은 50개라고 해서 50개를 끄집어내는 거죠. 이게 두 가지 병행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자, 감모 수량을 포착할 수 있다. 감모 수량을 포착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네? 두 가지를 같이 쓰게 되면은 그런 장점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 자, 이것은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을 한번 봐보죠.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자, 개별법이 있네요. 개별법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선의선출법. 자, 선의선출법이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선의선출법.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가중평균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가중평균법. 근데 가중평균법은 두 가지예요. 이동평균법하고 자, 총평균법이 있다. 이동평균법, 그 다음에 총평균법.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소매제고법이다. 소매제고법이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표준 원가법이다. 이게 표준 원가법이에요. 자, 이것은, 자,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거예요. 실제 원가와, 자, 유사한 경우만 사용, 유사한 경우에만 이제 사용한다. 무조건 사용하는 게 아니다. 아, 이렇게. 자, 이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자, 후의선출법이라고 하는 것은 후의선출법은 불인정, 인정하지 않는다. 불인정, 이렇게 IFRS에서 후의선출법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론상으로 판단할 때, 이론상으로 공부하실 때는 후의선출법이 뭐다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자, 여기 보면 자 개별법부터 한번 봐보면 자 개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 원가 흐름 있죠? 원가 흐름하고 원가의 흐름하고 그 다음에 물량의 흐름이 일치하는 거다. 물량의 흐름이 일치한다. 그러니까 이제 개별법은 딱지를 띄워놓는 여기다 붙여놨어요. 10만 원 주고 사가져와서 10만 원 원가 딱지 붙여놨는데 나중에 팔려나갈 때 거기 붙어있는 원가가 이 책상에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똑같다는 얘기죠. 이거. 개별법을 언제 쓰냐면, 자, 이것이 대체가 불가할 때, 대체가 되지 않을 때, 이렇게. 자, 그래서 만약에
A라는 토지가 있고 B라는 토지가 있고 C라는 토지가 있는데 A 토지를 먼저 사고 B 토지 사고 C 토지 샀다고 해서 C 토지를 팔았는데 A 토지의 원가를 취득 원가를 대용시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선의선 주법처럼. 네? 그게 아니라 이거는 개별법으로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C 토지를 A 토지로 대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면 위치가 틀리고 그 입지가 틀리기 때문에 이게 대체성이 없는 거 그거는 개별법을 써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자 여기는 대체성이 있는 것들, 대체성이 있는 것들. 자, 이거 대체성이 있다. 대체성이 있다는 얘기는, 자, 1월 1일 날 사가 좋은 책상이 있고, 2월 1일 날 사가 좋은 책상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이게, 이 날짜가 틀린데, 분명히 창고에 이게 수십 개가 있어요. 이게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쭉 쌓여있는데 날짜가 다 틀려요. 근데 하나 나갔어요. 하나 나갔으면은, 먼저 장부상으로, 먼저 사가 좋은 것도 먼저 나간 걸로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그게 실제로 요번에 새로 사가 좋은 거일지라도 똑같은 책상이면은 대체성이 똑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사가 좋은 책상이나 지금 사가 좋은 책상이나 똑같은 대체성이 있으면은, 이런 거 적용해라. 이런 얘기는 적용해라. 자,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요것이 이제 가장, 자, 이것은 이제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가장 정확하다. 가장 정확하다.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렇지만은 문제점이 뭐냐면 이것은 이 정보 발생 비용이 많이 발생하죠, 이거. 에? 이거를 일일이 관리해야 되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얘기고. 자, 이제 선의선주법 보시면은 자, 이것은 자,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퍼스트 인,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내보낸다. 이런 얘기고. 자, 여기 후위선주법은 자, 이거 리퍼예요. 리퍼. 라스트 인, 퍼스트 아워. 이렇게 돼서 나중에 들어온 것을 먼저 내보낸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다음에 가중 평균법은 이 이동 평균법은 자, 들어올 때마다 들어올 때 마다 평균 내서 평균 낸다. 이렇게. 자, 이런 것 이거 총 평균법은 들어온 거 모두 평균 낸다. 이렇게 들어온 건 모두. 이동평균법은 들어올 때마다 평균 내서 팔려나간 거에다가 대응시키는 거고, 총평균법은 1년 동안에 1년 동안에 쭉 들어온 것을 다 평균 내서 기중에 나간 것에다가 똑같은 단가 대응시키는 방법이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 자, 이제 됐고. 자, 요거를 자, 이제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거를.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1월 1일 날, 자, 100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곱하기 100원이에요. 자, 지금은 우리는 뭘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단가를 결정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월 1일 날, 자, 똑같이 100개다. 수량이 아니고 단가예요. 120원이다. 이렇게. 자, 3월 1일 날, 150개가 팔려나갔다. 자, 곱하기. 자, 먼저 P4, 선의선주법부터 한번 봐보면, 자, 이거 P4로 한번 풀어보죠. P4로 한번 풀어보면, 자, 150개. 자, 150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자, 먼저 들어온 게 이게 1월 1일자, 자, 100개예요. 곱하기 이제 100원짜리죠, 이거. 자, 그래서 10,000원이다. 그 다음에 이제 50개는 그 다음에 들어온 120원짜리 그래서 6,000원이다 이렇게 돼 있죠. 남아있는 것이 50개다 이런 얘기고 곱하기 자 120원 해서 6,000원 남아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들어온 것을 말하는 거고 이것은 자 나간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잔고다 남아있는 것을 얘기한다 이제 이렇게 그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기록하니까 이것은 이동평균법밖에 될 수가 없네요.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은 지금 여기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총평균법은 이 12월까지 들어온 거를 싹 더해가지고 평균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동평균법은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평균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온 것만 평균을 내면 자 이것은 10,000원이요. 이게 10,000원이죠. 이게 10,000원이요. 자 이것은 12,000원이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두 개를 합쳐가지고, 12,000원. 자, 해서 이제 이게 200개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이 얼마냐면은 110원이다. 이렇게 평균 낸 거. 자, 요것은 150개라고 하는 것을 이 110원을 곱하게 되면,
자, 이게 16,500원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50개라고 하는 거 곱하기 110원이라고 하는 것은 5,500원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죠. 자, 이게 이동평균법에 의해서 팔려나간 거, 이게 남아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인정하지 않지만 후위선주법이라고 하는 거. 자, 150개가 팔려나갔는데 자, 중요한 것은 가장 나중에 들어온 거, 최근에 들어온 이 100개부터 먼저 판다. 120원. 그 다음에 50개는 그 다음, 자, 100원짜리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것은 12,000원이고요. 자, 이것은 5,000원이다. 이렇게 돼 있고. 자, 남아있는 50개는 언제 걸로 남아있어요? 1월 1일 거 100원짜리가 남아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5,000원이다. 이렇게 이제 그 되는 거죠. 이게 그 세 가지 방법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자, 요것의 의미를 아셔야지, 뭐, 이거 단순히 숫자 집어넣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거. 이걸 통해서 의미를 깨달아야 되니까. 자, 보면, 자,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보면은, 자, 요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날짜가 지나감에 따라서 이게 단가가 올라간다. 이것을 우리는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물가가 상승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입출이 빈번해야 된다. 입출이 빈번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고 팔고 입출이 빈번해야 된다. 왜냐면 그냥 출이 없고 그냥 입만 있으면은 이거는 피포나 이동평균법이나 리포나 결과는 똑같아요. 왜냐면은 팔려나간 게 없으니까 들어올 때 무슨 방법을 썼든 간에 다 똑같이 쌓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입출이 빈번해야 된다. 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제 그 이 뒤에 예, 요거 좀 이따가 보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기말이 이렇게 더 많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세 가지 이제 가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 가지 가정 하에 여기다가 제가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자,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게 이제 이 여기 물가 상승하고 있다는 첫 번째 요 얘기예요. 첫 번째 가정이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사고 팔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나눠지겠죠.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자, 이게 입출이 빈번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자,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것은 선의선주법은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팔려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금액이 매출원가를 구성한다. 낮은 금액이 매출원가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남아있는 거 가장 최근에 남아있는 것이 이게 이 요거란 말이에요. 이거. 높이 올라가 있는 거. 이것이 재고자산이다. 자, 이것이 그 선의선주법이에요. 그 다음에 자, 가장 최근에 들어온 것을 먼저 파는 걸로 본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매출원가고요. 가장 최근에 물가가 오르고 있는 그걸 먼저 팔고 아주 옛날 것이 재고로 남아있다. 재고 자산으로 남아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이런 식의 어떤 그림이 나오게 되어있다 이거예요. 즉 말해서 여기 그 숫자를 보시면은 피포가 이게 16,000원이에요. 그리고 리포가 이게 17,000원이에요. 평균법이 그 중간에 있다 이거죠. 자, 이게 선의선주법이고 이게 후위선주법인데 선의선주법과 후위선주법은 극을 달리고 있고 그 사이에 이동평균법이 있다. 이제 평균법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것은 재고인데 재고 자산은 반대로 이게 가장 작고 이게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작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피포가 가장 재고 자산이 크죠. 그리고 리포가 후위선주법이 가장 작다라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재고 자산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피포, 이거 선의선주법이죠? 자, 이거 평균법, 이렇게 되어 있고, 평균법, 그 다음에 리포,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이것의 크기는, 재고자산은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자, 매출원가의 크기는, 이제, 이거 똑같고,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매출원가의 크기는, 후위선주법이 가장 크다. 이게 매출원가가 후위선주법이 가장 크죠. 그래서 요게 결론이에요. 요거를 머릿속에 좀 집어넣어야 되겠다. 왜냐면 기업들은 후위선주법을 적용하게 되면은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그 이 과정에서 후위선주법을 적용하게 되면은 매출원가가 크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예, 요거. 그래서 이제 요렇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요 가정 하에 이런 게 성립된다라는 얘기. 이렇게 성립된다. 자,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그 어디냐면은 그 100페이지 100페이지 거기 그 재고 자산의 수량 결정이라고 해서 계속 기록법하고 실지 재고 자산법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봤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 책에 있는 내용하고 한번 읽어 보시고 비교해 보세요. 거기 표가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써드린 거예요. 기초 재고 수량 플러스 단기 매입 수량 마이너스 판매 수량 빼주면은 기말 재고 수량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결과적으로 장부상의 기말 재고 수량이 나오는데 그것은 계속 기록법 하에서 그것이 과대 계상돼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감모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지재고사법을 같이 병행하는데 실지재고사법은 들어온 것만 기록하고 나가는 건 기록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창고 뒤져가지고 나머지가 팔려나간 걸로 이렇게 보는데 그 팔려나간 것도 이것은 결과적으로 결정된 거기 때문에 실제 판매량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감모다 라는 얘기죠. 그 두 가지를 병행하면 그 감모 수량을 끄집어낸다. 자, 그 다음에 원가 흐름이다. 이것은 이제 그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인데 그 이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아주 두 번째 줄에 보면 원칙적으로 개별법 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선입선주법 가중평균법을 사용하도록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100페이지 바로 위에 한번 봐보세요. 거기 표준원가법 있죠? 근데 이제 그 전장으로 한번 가보면 자 전장으로 한번 가보면 그 이 원가 측정 방법 그 첫 번째 줄에 자, 이 실제 원가가 표준원가법이나 소매제곱법과 자, 거기 줄 쳐보세요. 유사한 경우에 자, 실제 원가가 표준원가법 적용하거나 소매제곱법 적용했을 때 유사한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편의상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유사하지 않으면은 사용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죠. 유사한 경우에 사용하자. 자, 이제 그런 내용이고 거기 표준원가법은 우리 그 이 제조원가에 미리 표준을 설정해 놓고 이제 나중에 실제 원가하고 차이 분석하는 거 이것은 원가 시간에 배우시면 돼요. 자, 아무튼 표준원가법 허용한다. 실제 원가하고 차이가 없고 이제 거의 없고 유사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거예요. 자, 소매제곱법도 사용한다. 소매제곱법은 100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100페이지 그 네 번째 줄에 소매제곱법은 이익률이 유사하고 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제품들 취급하는 유통업에서 실무적으로 다른 원가 측정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흔히 사용한다. 실제로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무슨 마트나 이런 데 보면은 품목이 수만 가지예요. 이게 수만 가지인데 그 품목별로 개별법 적용한다?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이거야. 그리고 선입선출법이나 이런 것도 적용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품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 나오는 소매제곱법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그거 소매제곱법의 그 방법을 이 일단은 여기 체킹하고 나서 체킹은 좀 이따가 하고 책에 체킹은 좀 이따가 하고 이미 설명은 다 드렸기 때문에 체킹은 좀 이따 하고 소매제곱법에 대한 그 계산하는 거 그것만 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소매제곱법 뭐 어렵진 않아요. 자, 소매제곱법 자, 소매제곱법은 이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있으면은 자 이게 원가가 있고요. 자 이게 매가가 있다. 여러분들 그 이 할인마트나 이런 가 보면은 그 이렇게 띡띡 찍잖아요. 이게 예? 찍으면은 바로 이제 계산이 되는데 이게 기초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단기에 매입한 게 있는데 자 기초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리고 매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매입한 것이 그 이렇게 되어 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쪽이 뭐 이렇게 돼 있다. 만약에 가정해 보세요. 매가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자 여기 매가로 표시되어 있는 이것은 이제 매출액이 되겠죠. 매출액이 되고 팔려나가지 않은 이것은 기말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리고 보면 이렇게 보면은 자 만약에 이게 4천이다라고 치면은 여기가 만약에 2,500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4,000이니까 매가로 표시되어 있는 거 차대가 맞아야 되니까 이것이 1,500이다. 이렇게 만약에
표시할 수 있는데, 자, 뭐냐면, 수만 가지를 사가지고 왔을 때 원가를 알기 때문에, 거기다가 매가 딱지 붙여놓고, 요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갈 때 띡띡 찍으면은 이 매출액은 금방 산출이 된단 말이에요. 매가로 표시되어 있는 거. 그리고 매가로 표시되어 있는 나머지가 여기 계산이 되는데, 자, 먼저, 자, 우리 그 선의선주법 하에 소매제공법을 적용한다면, 선의선주법 하에 소매제공법을 적용한다면, 자, 여기 보면은 선의선주법은 먼저 뭐부터 판례라는 걸로 봐요? 이것이 기초부터 판례라는 걸로 보고, 나머지가 단기에 매입한 것이 판례라는 거다. 2,500 중에서 1,000이 먼저 판례라고 하고, 나머지 1,500은 매입한 거. 그러니까 기말은 뭐만 남아 있는 거야? 기말은 단기에 매입한 것만 남아 있는 거란 말이야. 단기에 매입한 것만. 그래서 단기에 매입한 것은 이 원가율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자, 몇 퍼센트냐면 자, 요것은 70%가 되고요. 그다음에 요것은 80%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것은 3,100이고요. 그래서 합쳐서 계산했을 때는 요것은 47에 18, 47에 18, 45에 10, 77.5%가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자, 그러면 남아 있는 기말 요 매가는 자, 순수하게 매입한 걸로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피포다라는 얘기죠. 왜냐면 매출액 2,500이 기초부터 팔려나갔기 때문에 단기에 매입한 1,500 팔려난 걸로 보고 이 매입한 것 중에서 기말에 남아있기 때문에 매입한 것의 원가율이 80%라고 해서 자, 1,500이라고 하는 거 곱하기 80%에서 기말 재고를 자, 이렇게 원가로 환원시키는 거. 그래서 소매제고법을 다른 말로 매출가격 환원법이라고도 불러요. 매출가격을 원가로 환원한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자, 평균법에 의한 우리 그 소매제곱법. 자, 평균법 하의 소매제곱법은 자, 이 매출이 기초하고 매입이 평균적으로 섞여가지고 팔려나간 걸로 본다. 그래서 기말도 평균적으로 기초하고 매입한 것이 여기 섞여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기말을 합쳐서 계산한 요 원가율, 자, 1,500이라고 하는 거, 거기다가 77.5%로 곱하는 거. 이것이 평균법 하의 소매제곱법이다. 자, 그러면 1,500 곱하기 그이 77.5. 자, 이것이 얼마냐면은 1,162.5. 이렇게 원가로 환원하는 방법. 자, 이것을 매출가격 환원법이라도 부른다. 매가 환원법이라도 불러도 되고, 소매제곱법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그 다음에 리포. 후이선주법 하에 소매제곱법이다. 라고 하게 되면, 후이선주법은 이 2,500이 먼저 뭐부터 먼저 팔려나간 걸로 봐요. 자, 후이선주법은 이거부터 먼저 팔려나간 걸로 본단 말이에요. 즉 말해서 3,000 중에서 2,500이 먼저 팔려나가고 단기에 매입한 것 중에서 이 얼마가 남아있냐면 이 기초가 자, 1,000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에 매입한 것 중에서 500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1,500이 기초하고 매입한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기초는 그냥 다이렉트로 이게 700이죠. 700이고 자, 단기에 매입한 것은 원가율이 아까 80%였으니까 80% 하게 되면 이제 이게 400이 돼서 두개 합친 1,100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죠. 자, 이게 소매제곱법이다. 소매제곱법 원가. 자, 이제 이게 소매제곱법인데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이게? 그래서 요 예제를 통해서 한번 좀 체킹하시라. 자, 거기 101페이지 거기 그 개별법을 보시면은 이제 쭉 나오는데 자, 그 일단은 두 번째 줄에 보면 현실적으로 재고자산의 종류가 많고 거래가 빈번한 경우에는 실무에서 사용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나 많다 보니까 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자, 그래서 IFRS에서는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있는 재고 항목이나 교환될 수 없는 그다음에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는 제품 또는 그 뒤에 보면 서비스 이 원가는 개별법을 사용하도록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체성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걸 바꿔서 해도 상관없다라면 그건 대체성이 있는 건데 이거는 대체성이 없는 것은 반드시 개별법을 써라 이런 얘기죠. 이거. 그래서 그 다음 줄에 보면 그러나 이 방법을 상호 교환 가능한 즉 대체가 가능한 대량의 동질적인 제품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거예요. 에? 그래서 이제 그이 서로 대체가 가능한 것은 이제 밑에 나오는 선의선출법이나 이제 그 뒤에 나오는 평균법 이런 거 써라 이런 얘기죠. 선의선출법. 자, 이것은 실제 물량과는 이제 관계없이 먼저 구입한 것을 먼저 사용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보는 이제 방법이죠. 이게 자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일반적인 물량흐름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개별법은 원가흐름하고 물량흐름이 완전히 일치하는 건데 이 선의선출법은 거의 일치한다. 거의 일치한다. 자,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파는 어떤 그런 거죠. 자, 그다음에 거기 이 예제 바로 위에 이네 번째 줄을 올라가 보면 실지재고조사법에서는 기말에 가서야 단위 원가가 계산되고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거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게 뭐냐면 계속기록법. 자, 그다음에 실지 재고 조사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고 자, 여기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중에서 이 FIFO 선의선출법이죠. 자, 그다음에 이동평균법, 그다음에 총평균법, 그다음에 리포예요. 리포인데 자, 이것은 우리가 인정 안 해요. I-8에서 이건 다 인정하는 방법들이죠. 인정하는 방법들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싸잡아서 한번 집어넣어보면 자, FIFO는 이렇게 그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을 다 같이 결합해서 쓸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다음에 후위선출법도 이렇게 연결해서 이건 어차피 단가 결정하는 거고 이건 수량 결정하는 방법이니까 결합한다. 이게 결합한다. 자, 근데 이동평균법은 들어오고 나가는 거. 이거 계속기록법도 들어오고 자 나가는 거죠. 이거 기록하는 거고 이동평균법도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평균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계속기록법 하에서만 이동평균법이 설명되는 거고 총평균법은 자 들어온 거싹 더해가지고 들어온 거싹 더해가지고 여기다 쓰죠. 자 들어오는 것만 싹 더해가지고 평균 내는 거예요. 실지재고사법도 들어오는 것만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총평균법하고 실지재고조사법하고만 연결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동평균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은 연결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기중의 계속기록법과 이동평균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FIFO하고 리포는 둘다다 결합되는 거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렇게 됐을 때이 FIFO는 이게, 자, 계속기록법하고 실지재고조사법이 결과가 똑같다. 이런 얘기죠. 결과가 똑같다라는 거. 그리고 리포는, 자, 이것은 계속기록법하고 실지재고조사법의 결과가 서로 틀리다라는 거, 요것만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자,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의, 처리했을 때 결과가 똑같아진다, 이게. 선의선출법은. 그리고 이것은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 이제 그게, 결국 정리예요. 그래서 거기 선의선출법 예제 바로 위에 보면 그네 번째 줄 실질적으로 조사법에서는 쭉 있고 계속기록법에서는 매입 매출 치마다 계산하지만 결과적으로 위두 방법이 어느 것을 파악하더라도 결과가 똑같아진다. 이제 그게 예제 바로 위에 보면 금액은 동일하다라는 거 이제 그것만 해놓으시고 예제는 생략하고요. 아까 그 간단하게 한 걸로 대체하고요. 자, 이제, 가중평균법, 거기 체크하는 것은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